졸리다기보다. 여보야, 그 사람 얘기 들으려고 막 그때 그 구름과 같이 사람들 몰리고 그랬는데. 아, 뭐 선배님도 가보세요, 정답. 많이 미치는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은. 왜 너무 듣기 싫어서? 아,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겨워서?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뭐가, 뭐가. 전날 막 스케줄 하고. 아, 아. 스케줄 막 하다가.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둘이 얘기하시잖아요. 가만히 선생님 수업 듣다가도 졸리는 판에 솔직히 안 졸리면 거짓말이죠. 나도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는 못하겠고. 예. 아, 왜 얘기를 안 해? 얘기를 하면 되지. 얘기를 잘못했다 분위기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제작진 표정이 안 좋아요. 저도 또 얘기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상처가 꽤 많아요. 아, 제작진들이 많아요. 나는 말 안 하고 싶어. 예. 막 이러고 이래요? 하지 말라고? 네, 이런 얘기죠. 아, 눈치 사이는 그니까 더 위축되지, 사실은. 사실, 아니, 아니, 그래서 뭐, 하차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하차한 거예요. 어. 아, 정말? 예, 예. 저희 측에서, 네. 이렇게, 광희가 너무, 여기 안 맞는 것 같아서, 뺀다 그런 거예요. 아. 그럼 하차한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또 댓글에. 뭐라고? 어, 잘 빠진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고. 난 열심히 안 했나, 무슨. 아주 막, 근데... 지잡듯이 댓글 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근데 그때 진짜? 혹시 그걸 보셔가지고 아 진짜 네? 아니 근데 아이유 씨 근데 아까 이렇게 쳐다보는데 약간 묘한 미소로 쳐다보네. 왜 아이유 아니 저는 어. 광희 오빠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어. 아 광희 오빠가 어. 조금만 더 어. 자기 스스로한테 자신감이 어, 있었으면 자신감이 그런 게 항상 있거든요. 진짜 잘났어요 광희 오빠. 여기 나와서도 지금 우리 넷 중에 말도 제일 잘하고 아 진짜 왜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진짜 어, 없어요. 자신감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인기 가요 MC도 왜 하고 싶었냐면 어 사실 가슴 아픈 얘기예요. 난 형식이 잘 된 것도 왜 좋았냐면 이번에 왜 기분이 좋았냐면 사실 저희 멤버별로는 잘 됐는데 그룹이 너무 잘 안 됐어요 사실. 그리고 앨범이 나오면 나는 예능에서 내려온 항상 최고였고 어디 가도 광고도 찍고 이래서 다들 핫하다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항상 앨범이 내고 그룹으로 나오면 음악 순위는 저 뒤에 가 있고 그치. 다른 그룹들 뭐 용화나 뭐 태견이나 뭐 민호나 이런 그룹들은 다 자기 그룹에 가도 다 그룹이 기대 등등했어요. 근데 나는 그룹에 와도 우리 그룹이 다 어려워했고 우리 멤버들이 자꾸 힘들어하고 이런 보기 싫었었어요. 그래서 난 인기가요 가서도 내가 MC를 하면 우리 그룹이 기대 등등하겠구나. 인기가요 가면 내가 MC니까 어쨌든 등등등이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 광희 씨 붙잡고 있는 손 보이죠? 사실 그래서 형식이가 이번에 잘 됐을 때도 질투하고 싶지 않았고 얘가 잘 돼서 우리 그룹에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었고 우리 멤버들이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었고. 아니 그러니까 아이유가 정확한 거예요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한 것 같은데 어, 실제로는 보이는데. 자신감이 좀 결여돼 있다. 네. 그래가지고 약간 속상하기도 했죠 뭐. 안 속상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정이 많아서 그 저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해주셨나 봐요. 근데 그게 자기가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나 봐요. 근데 그냥 그러고 마는데 근데 그거를 너무 맛있다면서 싸와서 동생 네. 숙소, 형네 숙소 해가지고 그걸 갖다 둔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왜냐면 집이 멀거든요. 우리 멤버들은 다 지방 사는 애들이 많아서 엄마가 해주는 그걸 못 먹은 김치찌개를 못 먹은 게 많아서 그 소단지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같이 먹었어요. 아~ 착하다. 아, 진짜로 아, 착하다. 형식 그럼 풍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수입차 회사 사장의 아들이랍니다. 일명 재벌돌로 인기 얻은 박형식. 사실은 재벌이 아니었다.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하루하루 전전긍긍한다던데. 재벌돌 하면 단골로 나오는 대표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뭐 슈퍼주니어의 네, 최시원 씨, 2AM의 정진우 씨, 그 다음이 형식 씨랍니다. 네, 꼭 넘버 3 안에 드는데 사장님이 아니라요. 이사님. 아 이사. 네. 근데 광희 씨가 콕 집었어. 비사 사장 아들이다 이랬었잖아요. 아니야 비사 임원진 아들이다. 사장이라 그렇게 좀 애매했고 왜냐면 대표이사라고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저희가 근데 이사는 맞고 예. 근데 재벌돌로 지금 얼마나 행세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댓글도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얼마나 아니 실컷 재벌돌 이미지로 써먹고 이제 와서 아니라 그러네 이러는 건데 아니 그래도 광희 씨가 한 게 제대로 먹혔어요. 그래도 그 형식을 어떻게 좀 띄워봐라 이러는데 막상 이제 형식이와의 추억이 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형식이와의 에피소드도 없었고 데뷔하기 전에 몇 달 전에 들어왔어요 회사에. 그치?
성격이 어떠냐면요. 뭐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아홉 명 있으면 먹기 싫어도 그냥 먹는 스타일이에요. 아~ 단 한 번도 멤버들과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 애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딱히 시비 걸기도 또 애매했고 또 막 장난치기도 아니 여봐요. 그럼 방송 나서 그런 좋은 거를 얘기해 주면 되잖아. 오늘 얘기했잖아요.